본 프로그램은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타수를 줄이고 싱글을 꿈꾸는 이를 위한 골프 지침서. 공감 100% 레슨. 골프 레슨 큐. Are you ready? 대한민국 모든 아마추어 골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골프 레슨 큐입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바로 어깨 회전입니다. 자, 이 어깨 회전이 부족하면 나오는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역피봇, 리버스 피봇 동작이 만들어지면 어깨 회전이 충분치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거리와 방향성을 모두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효과적인 어깨 회전을 연습을 하신다면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민, 어깨 회전. 어느덧 골프 구력 3년 차. 하지만 내 스윙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 중이다. 당최 돌지 않는 내 어깨. 쳤다 하면 푸시, 쳤다 하면 한탄. 실력은 늘지 않고 한숨만 늘어간다. 도대체 어떻게 연습해야 충분한 어깨 회전으로 멋진 스윙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의 고민은요, 어깨 회전입니다. 의외로 어깨 회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급자 여러분들에게 골프채를 잡기 전에 사실은 회전을 먼저 익히는 걸 연습을 좀 시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체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고정해 있는 상태에서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 회전으로 뒤에 이제 벽을 짚는다든지 그렇죠. 네, 뭐 그런 형식으로 몸의 회전을 조금 익히는 편인데 저도 그런 네. 연습 많이 해요. 이렇게 초보자들을 이렇게 셋업 자세를 잡고 백스윙을 하면 제가 그 뒤쪽에 가서 서 있어요. 네. 그래서 백스윙을 딱 해놓고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깨 회전이 적으면 고개를 돌려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시키면 오히려 어깨 회전에 대한 그 느낌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좋은 연습 방법들 윤서홍 프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그 좋은 방법에 대한 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은 바로 어깨 회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깨 회전이 잘 안 되는 아마추어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뭐 어깨 회전이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몸이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몸이 안 돌아가는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머리를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그렇죠. 머리를 가만히 들려다 보니까 몸이 잘 안 움직여서 오히려 어깨 회전이 네. 불합리하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흔히 볼 수가 있죠. 네, 네. 효과적인 어깨 회전을 위해서 우리 윤서원 프로가 오늘은 또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또 하나의 연습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깨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깨 회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조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연습 방법인데요. 먼저 어드레스 보폭을 그냥 어깨 넓이랑 똑같이 벌린 상태에서 팔을 펴고 이 상태로 90도로 클럽을 만들어주세요. 코킹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야구를 하는 것처럼 또는 하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90도로 이때 반드시 하체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상체 회전만으로 회전을 만든 다음에 우리 골프 스윙할 때 어드레스와 마찬가지로 척추의 각도를 숙여주면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숙여주세요. 그리고 회전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능하시면 조금 더 왼쪽 어깨가 오른쪽 다리 있는 쪽까지 들어오실 수 있으면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손으로만 들어 올려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 동작을 했을 때 많이 이쪽이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몸이 회전이 되어 있고 꼬인 상태에서 내가 끌고 내려오는 반동으로 끌고 내려오는 하나 둘 한 다음에 스윙을 휘둘러 주시는데 이때 비거리의 그 증진을 위해서는 내가 스윙을 휘둘릴 때 클럽에서 나는 휙 소리가 앞쪽에서 들릴 수 있게끔 해서 연습 스윙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어깨 회전이 부족하다는 거는 팔로만 이렇게 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네. 윤서호 프로 말대로 그대로 똑바로 선 상태에서 무슨 어깨 회전을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굽혀서 골프 자세의 그 각도를 만들어 두면 네. 여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그래서 느껴지네요. 그래서 회전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네. 새롭게 이 왼쪽 근 그 등배 그 우리가 보통 우리가 견갑골 쪽에 있는 근육들이 쫙 늘어나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고 고민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올바른 몸의 꼬임, 그 어깨 회전의 꼬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네. 연습 방법, 운동 방법을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뭐 집에서나 뭐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수건 한 장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건데 꼭 수건이 꼭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 상태는 굴욕적으로 무릎을 좀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허리의 위치를 이렇게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어드레스처럼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팔을 클럽을 잡았다는 그 느낌으로 팔을 늘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이 골반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상체의 그 꼬임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물론 이때 팔로만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니라 몸의 유연성을 가지고 최대한 몸을 많이 꼬는 연습 방법인 거니까 이렇게 하체를 많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상체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 처음에는 그 운동의 반경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몸이 많이 꼬여진다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반대에 대한 동작을 자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이 꼭 클럽을 갖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하체를 오히려 반대로 제한적으로 두고 상체의 꼬임만 가지고 스윙 연습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까 뭐 윤소원 프로 얘기한 대로 어깨 근육을 충분히 이용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한 어깨 회전을 위한 연습 방법. 몸 앞쪽에서 클럽을 90도 각도로 들고 하체를 고정한 후 상체만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상체가 꼬인 상태에서 어드레스 각을 만들고 두 번의 반동 후 스윙을 연습한다. 이때 스윙의 소리는 몸 앞쪽에서 나도록 연습한다. 충분한 상체 회전을 몸에 익히고 싶다면 무릎을 꿇고 어드레스 자세를 만들어 상체를 최대한 꼬는 연습을 한다. 이런 연습 방법들 외에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깨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 오른쪽 어깨에 의외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세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본인도 모르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저는 오른쪽 어깨를 많이 열어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뭐 돌려라 등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게 회전하거나 하는데 이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왼쪽을 좀 잊어버리시고 오른쪽 어깨를 연다 라는 기분으로 백스윙을 가주시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어깨의 회전의 반경의 범위보다 조금은 더 많은 회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그 개인적 선택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왼쪽 어깨를 턱 밑에까지 돌려라. 또는 지금 윤성호 프로 네. 말한 대로 오른쪽 어깨를 뒤쪽으로 돌려라. 같은 어깨 회전인데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선택적으로 어느 게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우, 뭐 의견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네. 질문 주신 분이 혹시 이 몸의 유연성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어깨 회전이 잘 안 되는 분은 이것도 개인적 선택 사항의 내용인데요. 네. 어드레스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른발은 타겟 라인과 직각을 두고 왼쪽 다리는 허리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뭐 25도, 30도, 많게는 뭐 40도까지 연다는 그런 오픈 스탠스를 약간 취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반대의 경우처럼 오히려 오른쪽 다리도 여는 거죠.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열면 오히려 오른쪽 골반이 움직임의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허리의 움직임도 쉬워지고 어깨 회전도 쉬워지는 그런 모습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 선택사항인데 잘 안 되면 더 많이 열어보세요. 그래서 몸이 회전을 하면 오, 어깨가 굉장히 잘 도네 하는 그 위치까지 해놓고 공을 쳐보고 자기한테 맞는 오른발의 열림의 각도가 과연 어떠한 각도가 가장 익숙한지 그 동작을
연습장에서 자꾸만 공을 치면서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오른발의 각도를, 오픈되는 각도에 대한 선택사항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깨 회전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어깨 회전을 위한 보너스 팁! 오른쪽 어깨를 연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한다. 유연성이 부족한 골프라면 오른발을 오픈하는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서 스윙을 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오픈 각도를 찾도록 한다.